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5N 제품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20N, 100N도 똑같이 적용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설치는 인넷, 아웃넷, 동압, 브라켓, 히터로 나눕니다. 인넷입니다. 리시버 탱크맨 스케일, 즉 이물질이 날것한 곳에는 스트레나를 전단에 필수로 달아야 합니다. 만약 스트레나 없이 작동하면 스케일이 다이아프람에 손상을 주어 제품 수명이 단축되거나 스케일이 다이아프람에 끼어 에어가 계속 새어나가서 작동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스트레나와 트랩 사이에는 1/2 스테인레스 중립불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단립불의 경우 스트레나와 제품 결합 시 간섭이 생기며 장립불의 경우 배관이 너무 길어져서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스트레나 뒤쪽으로는 유니온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제품을 다 조립하여 한 번에 설치하기 편한 점과 추후 트랩의 탈거 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나 배출 밸브는 원터치 PC 8분의 3 10파이입니다. 여기에 10파이 우레탄 호수를 35cm 정도 잘라 아웃넷 쪽 원터치 PL 8분의 3 10파이에 꼽아주시면 인넷 아웃넷 설치는 끝납니다. 동압 라인입니다. 동압 라인 쪽에는 원터치 PC 1분의 1 6파이를 추천드립니다. 동압 라인의 중요성은 트랩에 원활하게 응축수를 넣기 위함입니다. 만약 동압 라인이 없다면 에어포켓에 의해 트랩이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압 라인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일 경우 어쩔 수 없이 1/2 퇴수가락 및 스피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트랩 내부의 에어를 조금씩 빼주는 식으로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동압 라인을 설치할 때 컨트롤 라인도 같이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치를 안 하셔도 상관없으나 아주 가끔 이곳 메쉬 필터가 오일과 미세한 이물질로 막혀 트랩이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메쉬 필터 세척 AS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라인에는 원터치 PL, PC, M5, 68가 들어갑니다. 두 라인을 다 설치하셨으면 원터치 PY, 68로 묶어서 리시버 탱크 게이지 쪽과 연결해 줍니다. 게이지 쪽 배관 지름을 잘 보시고 단립불, 나사티, 원터치 PL, 68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권장드리는 것은 지지 브라켓 세트와 히터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난 제품의 총 무게는 2kg이며 이것을 그냥 설치하면 리시버 탱크 배관 쪽에 상당한 무리가가 나중에는 배관이 뜯겨나가는 등 대형 사태가 예상되니 이러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브라켓 세트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브라켓 설치 방법은 제품 하단쪽 육각 볼트를 2개 풀어 브라켓을 결합해주시고 M8 고정 조절자 볼트와 너트 2개로 제품의 하중을 분산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터는 외부 설치 같은 동파 예상 지역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돼서 봄이 되면은 트랩 내부의 응축수가 얼었다가 해동되어 볼플러트가 찌그러져 아예 트랩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축수가 얼마나 장소에서만 히터를 설치해주시면 되고 히터는 응축수를 대화해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인넷의 아래쪽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완벽한 설치가 끝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